파리 오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? 에펠탑.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야경도 보고 밤 12시에 화이트 에펠 막 에펠탑만 여러 번을 보잖아. 그래서 난 지금 에펠탑을 보러 가고 있어. 근데 여기에서 운 좋게 다이렉트로 가는 지하철이 있더라고. 여기서 800m만 걸어가면 그 지하철을 갈 수 있어. 그래서 800m 걸어갈 거야. 근데 파리에는 그래피티가 되게 많아. 저기 봐봐. 저거 어떻게 칠했나 모르겠어. 저기 올라가나? 사다리 타고? 파란불이다! 택시기사가 그러는데 여기가 그런 아시안 거리래. 숙소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. 뭔가 한국 음식들이 그리울 때 막 아시안 마켓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서 밥 해먹어도 되잖아. 물가도 마트에서 보는 게 더 싸고. 나는 무료 이거 무제한 쿠폰 샀지? 나비고라는 거야. 사진도 이렇게 넣어야 돼. 근데 이거 어디서 찍지? 이건가? 어? 왜 안 돼? 끝난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인포에서 사야 되거든. 근데 이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쓸 수 있대. 그래서 내가 그럼 나비고를 사고 그럼 까르네 티켓 10장짜리 쿠폰을 산다 그랬어. 그때 아저씨가 완전 똑똑하다고 칭찬해줬단 말이야. 칭찬 안 됐나 봐. 그러면 다른 출구 가면은 인포 있는 데 있을 거야. 거기로 가자. 저쪽에 지하철 여기 또 있었어. 왜 안 돼? 이게 나비고 티켓이야. 그리고 뒷면에 사진이 들어가. 사진이 들어간데 이거 되게 옛날 사진이거든? 뭔가 여기 쓰는 증명사진 최근에 막 무슨 포샵 잔뜩 된거 넣을 수 없잖아.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넣었지. 그래서 파리 올때 나비고를 쓰려면 증명사진 갖고 와야 돼. 근데 왜 안 되냐고. 여기 이거 신문 나눠주잖아. 무까지. 우리나라 나 고등학교 때 지하철 탈때 맨날 무까지 엄청 많이 나눠줬거든. 근데 그거 쓰레기 처리 어렵다고 무까지를 없앴어. 아, 대학생 때야. 근데 여기 아직도 그런 신문이 있네. 이거 올해 지하철 탈 때는 이거 보면서 가는 재미가 또 쏠쏠하다고.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지? Avancez, je vous ai dit, ça y a pas d'idée. You don't have not charge your carte. Ah, yes. Il faut charger. You pay non. Ah, credit card? Take a week. Are we here? Are we? Yes. So are we? 근데 분명히 이번 주에 쓰는 걸로 충전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. 이거 할 때는 카드밖에 안 돼요. 현금은 할 수 없어.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갑시다. 찍는다. 지금 저쪽으로 갈까? 내려요? 어디로 내리지? 여기 봐봐. 에펠탑에 왔어요. 아침부터 나도 되게 부지런하게 나왔긴 했는데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부지런해. 저기 단체로 막 설레는 모습으로 에펠탑 구경 가고 있어요. 다 왔다.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이야. 뭐 저 흑인 옷, 오빠 모자 내일 입대. 충성 내일 군대. 내일 군대 간대. 예쁜이 어떤 거 사기 싶은데 뭐 살라고. 예쁜이래. 아 고마워요. 그럼 아침부터 에펠탑 여기 아침에 일찍 와야 사람이 별로 없거든.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포토존인데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에이시안. 역시 부지런해.
여기 이 스팟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버스킹을 하면 되게 그림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? 근데 여기서 아리랑을 하는 거야. 어때? 나 코리안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내는 거지.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은근슬쩍 보겠지? 그래서 여기가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. 평평하고 바닥이. 방금 에펠탑이 보이는 이 광장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아리랑을 연주했잖아. 사람들이 막 되게 브라보 막 이렇게 해준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 앞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되게 느껴졌고, 우리나라 민요를 이 많은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한 거에 대해서 나는 올림픽에서 연주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뿌듯했던 것 같아. 잘했지 나. 칭찬.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. 그치? 안녕. 이 많은 짐들을 다 끌고 가야 돼. 나 이렇게 힘들어. 갈게. 안녕.